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3회 토목기사에서 이제 수리, 수문화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제인데요. 자, 요것도 빈출 문제죠. 가능 최대 강수량 PM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얘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 최대 강수량 PMP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떤 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어느 상태예요? 가장 극심한 기상 조건일 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는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지역에서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수립할까요? 네, 바로 대규모 수공 구조물. 그러니까 아주 큰댐 같은 거 이런 거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가장 극심한 상태를, 가장 최악을 생각해서 설정을 해야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42번 문제 볼게요. 자, 요것도 지금 물어보니까 수로폭이 3m인 직사각형 수로가 있어요. 폭이 3m. 수심은 50cm니까 0.5m가 되겠죠. 이렇게 흐를 때 흐름이 상류가 되는 거. 자, 우리 상류냐 사류냐 이걸 구분하는 건 프로듀스죠. 프로듀스 기준이 얼마예요? 프로듀스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류라고 하는 거는 이 값이 네, 0보다 1보다 작을 때가 상류죠. 그죠? 1보다 클 때가 사류고 1일 때가 한계류가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신유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프로듀스는 많이 물어봤어요. 상류인지 사류인지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상류가 되는 유량 조건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작을 때의 이 속도, 그죠? 우리 유속이 뭐가 되나요? 네, 속도는 a분의 q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푸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조건에 맞는 Q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구하는 건 Q예요. 그죠? 그 다음에 A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직사각형 넓이가 되겠죠? 3 곱하기 0.5. 자, 단위는 전부 다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통일을 할 때는 제가 단위를 쓰지 않고 이렇게 숫자만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오는 값도 미터, 세크, 그죠?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쓸게요. 자, 그럼 루트 9.8 G 값이고 그다음에 H 값이 수심이니까 0.5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이게 1보다 작으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기에 넣어서 우리 솔브로 풀 때는 등호를 부등호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1일 때를 계산을 해서 그럼 Q는 어떻게 돼요? 자, Q 값이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한계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값보다 Q가 더 작으면 돼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나온 값보다 더 작은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계산할 때는, 솔브에 넣으실 때는 이 Q만 이렇게 미지수로 넣어서 계산을 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얼마? 이 값이 네, 3.32가 나오네요. 그러면 3.32 큐빅미터 퍼 세크보다 작은 값 1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안 풀어도 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 값이 1보다 작은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값이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제일 작은 값 아니면 제일 큰 값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네, 출제가 됐던 문제죠. 유량에 발생하는 오차를 구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오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뭐 삼각이와 있고, 그다음 사각이와 있고, 그다음 프란시스 공식 사용하는 거, 그죠? 오리피스 이용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유량 계산을 프란시스 공식을 이용을 한다 그랬고요. 그때 유량에 발생하는 오차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직사각형 위어라고 했어요. 직사각형 위어인데 프란시스 공식을 사용합니다. 자, 폭은 0.35m. 그 다음에 여기 유량은요, 0.03 큐빅미터 퍼 세크. 자, 이때 지금 오차가 얼마냐? 지금 1mm래요. 그러니까 우리 0.001m의 오차가, 수심의 오차가 생겼네요. 그죠? 자, 그러면 수심 오차가 일단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수심 오차가 얼마나 몇 프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프란시스 공식에 대입해서 결국에는 네, 유량 오차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세 단계로 여러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보면은 어떻게 가냐? 자, 이 수심 오차를 알려면 지금 오차 값은 알지만 실제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측정 오차가 얼마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측정 오차를 먼저 측정 수심. 측정 오차가 아니고 측정 수심을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미터 단위로요. 자, 그러면 측정 수심을 구하려고 하니까 프란시스 공식을 우리 써줘야 되겠죠. 그죠? 프란시스 공식 어떻게 되나요? Q는
1.84. 그 다음에 B 빼기 0.1 NH. 그 다음에 여기에 네. H에 2분의 3승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요때 보시면은 요게 뭐예요? 원료시 단면 수축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단면 수축이 없다 그랬으니까 요 값이 결국에는 요게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B 폭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1.84 곱하기 폭이 0.35죠. 수심이 얼마예요? 지금 수심이 안 나와 있죠. 그죠? 대신에 수심은 그래서 H로 이렇게 두고 유량 값이 0.0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지금 단수축 없다 그랬으니까 N이 0이라서 이렇게 되고 계산을 하시면 0.1294 나옵니다. H 값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로 이제 이 수심의 오차가 몇 프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계산한 게 0.129죠. 이게 실측이죠. 그죠? 실측 값이고. 근데 오차가 얼마? 1mm라고 했으니까 미터로 바꾸면 0.001m의 오차가 발생했어요. 그럼 요거 퍼센트를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돼요? 자, 퍼센트니까 여기 100을 곱해서, 바로 곱해서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0.772%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유량 오차를 구하시면 돼요. 자, 우리 유량 오차는 어디로 가나요? 공식에서 가죠. 공식에서 보면 이 수심에 지금 여기 지수로 올라간 게 뭐예요? 2분의 3이죠. 그러면 이 수심에서 나온 오차값에다가 이 지수값을 곱해주면 유량 오차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1.158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돼요? 1.158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네요.